성령으로 말씀으로 해주실 때 그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올 때에도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랑 먼저 인사할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니 기죽지 말아라. 우리 옆사람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기죽지 맙시다. 돈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육체적으로 약간 약하다고 몸이 쇠약하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것 다 상관없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믿음이 아름다운 길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순서지를 보니까 순서가 되게 많더라고요. 순서가 많은 거 설교를 짧게 하라고 순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결혼식 때 그리고 안수받을 때 과연 주례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뭐였는가, 또 안수받을 때에 감독님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곰곰이 생각해도요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설교한 건 기억이 나요. 제가 첫 목회 나가서 설교한 거, 또 중국에 가서 개척하면서 설교했던 첫 설교, 부평에 들어와서 부평에서 첫 개척하면서 설교했던 설교, 또 평학교에 담임자로 처음 갔을 때 했던 설교를 다 기억나요. 한 건 기억나는데 들은 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적군일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한 건 기억나고 들은 건 기억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해봤자 기억도 못할 거, 짧게 하자 라고 다짐을 하는데 다짐대로 안 되는 게 또 제 설교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게 무서워 떨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의기소침하다 라고 하는 부분, 비겁한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피하라고 아니면 비굴하라고 도망치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두려운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 안 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디모데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비굴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기소침해서 기죽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디모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면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바울이 아 디모데가 왜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무엇이 디모데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참 좋은데 나이가 연소하다 어리다라고 하는 것의 단점은 경험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부족하면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처할 때 항상 두려움을 갖게 돼요. 많은 그런 상황에 접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경험이 많이 생기게 되면 아주 수월하게 대처할 텐데 나이가 연소하고 어리기 때문에 모든 일을 부딪힐 때마다 고민이 되고 모든 일을 부딪힐 때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또 피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두렵게 만들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연소함이에요.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거,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저도 첫 목회를 제천 단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첫 단임 목회를 나가서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안양에서 장로님이 오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오셨냐면 대단한 장로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책을 쓰시고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쓰시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책을 쓰시는 장로님이 오셨어요. 감리교 장로님인데 그분이 처음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저희 교회에 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셨고 주변에 많은 선배들은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오시고 난부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왜? 나는 어리다. 어리기 때문에 경험도 부족하고 많이 알지 못한다. 근데 그분은 감리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70년 이상 못해 신앙하셨고요. 성경도 빠삭합니다. 역사도 빠삭합니다. 저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분이 앞에 있다 보니까 제 나이 어림이 미숙함이 경험 부족이 목회하면서 그 두려움으로 설교하는데요 늘 두려움 가운데 과연 잘하고 있나 뭐 저 장로님이 꼬투리 잡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요 그리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뿐만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죠. 나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는 그 연소함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성격이 저처럼 아주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위장병에 시달립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에 시달리죠.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물만 먹지 말고 너의 위장과 또한 너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약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육체적인 약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있어서 큰 그러한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자신을 위축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게 디모데가 그랬어요. 저도 육체적으로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저도 많은 그러한 약함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수술도 참 많이 했고요. 종양수술도 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장애 진단까지 갖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큰 수술을 앞두고 또한 수술 후에 갖는 걱정이 있어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질병을 말씀으로 인한 고치는 일이 참 많았는데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며 그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의사의 손길을 빌리고 회복의 기간이 길어지고 하면서 내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하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목사는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목사로 비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요. 목회하면서 큰 위축이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도 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약함이 그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을 한데다 주었습니다. 사도가 우리 복음을 전하다가 오게 갇힙니다. 핍박을 당해요. 그 상황도 디모데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습니다.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사도바울처럼 오게 다치는 것 아닌가?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바울처럼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이 마음을 사도바울이 알고 그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령이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했던 그 모습을 이겨내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피하고 싶고 비굴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이야기하죠.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바꿔놓는 분, 성령은 변화하는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은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시각을 변화시킬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꿔놓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뀔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 그래요. 연초한 자신을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병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 그래요. 사도바울이 권면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가졌던 생각이 뭡니까? 메뚜기로 봅니다. 그러면서 못하겠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허락하시는데도 저들은 시각을 자기 자신에게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디모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시각의 변화를 가져와라.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능력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요. 성령 통해서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성령은 사랑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능력과 사랑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뭡니까?
내면의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일들. 내가 사도바울처럼 고통당하면 어떡할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디모데.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타인,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원수를, 나를 핍박하는 자를 바라볼 때에,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뭡니까? 용서와 이해하며 어떠한 행동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안양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 내면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하셨던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이해하며 용납하며 받아주는 예수님의 모습. 아,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는 그 스데반도 이 성령으로 인한 내면의 변화 때문에 저들을 용서합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겠다고 달려들면서 죽이는 그들 향하여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저들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까? 저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저들이 나를 조롱하게 비웃지 않을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일조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바울도 그 스데반의 마음을 품고요 성령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내면의 변화, 사랑으로 이해하며 용서할 때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 성령은 내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가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가득 차서 두려움 없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내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하더니 소원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능력과 사랑과 뭐라고요? 절제, 자기 통제. 절제를 쉽게 얘기하면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내려놓고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자꾸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자꾸 장애가 되고 막히면 막힐수록 의기소침을 지킵니다. 피하고 싶거든요, 안 하고 싶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 성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권면하죠. 성령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바라보며 그 일을 추진해 나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임을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의기소침하고 기죽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시선의 변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내면의 변화로 사랑 가득해서 이해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해야 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 인사할까요? 기죽지 맙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고 그 성령의 일하심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능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취임하는 우리 장로님들 장례식을 감당하면서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성령이다.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길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세워진 장로님들 취임하고 또한 지금까지 세워져서 열심히 주님께 충성 봉사했던 우리 장로님들 은퇴 찬양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다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또한 기죽은 모습으로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비굴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약합니다. 약한 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능력있고 사랑과 절제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